스마트폰 이용자가 4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 하지만 통신비 지출은 여전히 이용자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가끔씩 3만 원대 쓰다가 실수 한두 번 하면 5만 원도 나오고 그러는데 둘이 하면 뭐 한 7, 8만 원 되는 건 일도 아닌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통신비 절감법이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중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30% 인하되니까 요금을 알뜰하게. 사업 시행 2년 만에 50만 가입자를 모은 우체국 알뜰폰. 그 원동력의 장본인이 바로 우정사업본부 김성택 사무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알뜰폰 가입자의 그 가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열심히 업무를 지금 또 추진하고. 통신비 절감은 기본,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그의 인사에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무실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지는데요. 보다 집중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김성택 사무관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경청운동, 공감을 준비하자. 대화를 시작할 때는 먼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선입견, 추구하고 싶은... 책상 머리에 붙여놓은 글귀를 소리내어 읽어보는 건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고 난 뒤에 오른쪽 귀가 좀 많이 지금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좀 더 들어줄 수 있는, 내가 말을 조금 더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 경청을 아침마다 한번 읽어보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이번 주부터 개통은 잘 되고 있는가요? 김 사무관의 업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우체국의 일과는 좀 다릅니다. 우체국 알뜰폰 수탁 판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그가 맡은 주 업무입니다. 저 2013년도에 가계 통신비가 좀 많이 되어서 각 언론에서도 통신비가 좀 부담스럽다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체국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가계 통신비에도 절감이 되고 우리 중소업체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체국 알뜰폰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김성택 사무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으니 바로 우체국 알뜰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폰이라는 게 제가 뭔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진짜 가만타고 해야 됩니까? 암흑 속에 제가 하나의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인생에서 가장 긴 닷새를 보낸 김성택 사무관. 반신반의했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첫날 판매량은 666건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아직까지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진짜 한두 건이나 팔릴까? 업체에서도 과연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팔 수 있을까? 그는 반신반의했는 그런 환경 속에서 666건을 판매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체국 알뜰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이 절실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김 사무관. 판매 첫날 세웠던 기록은 그의 사명감에 더욱 거센 불을 지폈습니다.
가게 통신비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1,200원 정도 우리가 가게 통신비 절감에 좀 기여를 했고, 알뜰폰 업체에는 계속 우리가 6개에서 10개 업체를 늘리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크게 성장을 해서 일자리에도 한 400여 개의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우체국 알뜰폰 수탁 판매 올해로 3년째.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전화 그냥 통화만 하는데도 몇만 원씩 내는 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금제 하면은 충분히 그거 다 커버하고도 뭐 남을 정도인데 6,000원이면 되잖아요. 우체국 직원들과의 회의 후 그의 발길은 알뜰폰 업체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뜰폰 업체와의 만남 또한 김 사무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우체국과 업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사무관. 현역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왔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우리 알뜰폰 업체에서 하코라고 네. 콜센터 우리 연결이 잘 안 돼서 우리 현역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인원을 지금 현재 한 7, 80명까지도 해서 지금 현 상황에 하콜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바운드 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서로 성공하는 기림을 잘 알고 있기에 김 사무관은 소통의 창구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은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는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돼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인원이 채 50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원이 한 152명 정도 되니까 약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고 영업이익률이 한 14% 정도 나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예.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무엇보다 소통의 여부가 성공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여유. 김성택 사무관이 알뜰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요? 보안시대 양진의 사지. 천지, 지지, 자지, 아지를 아는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는 우정 공무원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